공간 웹에서는 모든 지설이 수풀이고 그 반대도 가능해요. 모든 수풀은 지설입니다. 그렇죠? 지설과 수풀은 어느 하나의 오브젝트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데이터 생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설이고 생산된 데이터의 진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는 수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설도 수풀이고 수풀도 지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둘로 나누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지설은 견우에 가깝죠. 지설은 기본적으로 견우이고 그리고 수풀은 기본적으로 직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거나 ABC 어떤 지설의 ABC 밸런스가 변화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지설에 의한 폴즈리 위조는 없다는 거죠. 지난 에피소드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y 지설을 어떤 지설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ABC 유닛을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적은 돈을 합쳐서 하나의 큰 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는 나누고 합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의 메커니즘,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지설의 밸런스는 다른 지설과의 거래가 없이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수풀의 밸런스 역시도 그죠? 다른 수풀과의 거래가 없이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풀 하이어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어떤 소위 말하는 크립토 커런시와 달리 ABC의 레저는 다른 ABC 모든 ABC 오너들에게 브로드캐스트 되지 않습니다. 그죠? 동일한 수풀에 속한 다른 지슬들에게만 브로드캐스트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도 이것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설이 자기의 ABC 밸런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방송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거는 다른 지설과의 거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래잖아요. 따라서 이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설 수풀이잖아요. 모든 지설이 수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좀 보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래가 지설 어느 하나의 지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큰 돈을 적은 돈으로 여러 개의 적은 돈이죠. 여기 하나의 큰 돈을 여러 개의 적은 돈으로 나누는 경우 또는 그 반대 이 경우 근데 사실 이 경우 외에도 하나의 지설 내부에서 어떤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경우에는 가장 큰 이 지설을 포함하는 공통의 수풀은 뭐예요? 이때는 이 지설 그 자체예요. 그죠? 경우 이 지설의 공통의 수풀은 이 지설 그 자체. 왜냐니까 왜냐면 지설 자체가 이걸 수풀이기 때문에 그래. 그 지설은 최하위 수풀이 되죠. 최하위 수풀. 이 경우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 정보가 브로드캐스팅 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자기 장구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도 알리지 필요 없죠. 그러니까 no broadcasting. no broadcasting. 구성했어요. 자, 그리고 이 경우만 자기와의 거래가 아니에요. 자기와의 거래의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 회계학적 측면에서 말한 겁니다. 즉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거래는 의 종류가 다양하다. 감가상각
감과 삼각도 자기와의 그리고 우발 손실이라든가 그리고 뭐 자본 계정을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 간의 어떤 이동, 어떤 돈을 부채로 책정해둔 것을 자본으로 보낸다거나 자본으로 돼 있던 것을 부채로 보낸다거나 이런 종류의 거래들은 다 자기 거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느 하나의 짓을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풀, 좀 상위 수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수풀. 이 경우 제가 이제 수풀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짓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수풀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수풀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 어느 한 수풀은 그 수풀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를 브로드캐스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 수풀의 밸런스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어느 한 수풀과 다른 수풀과의 거래, 어느 한 수풀에 속한 지설과 다른 수풀에 속한 거래는 브로드캐스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속한 제주시의 홍길동과 일본 교토시의 야스다상, 사실 우리 야스다상은 우리 운영위원회 멤버입니다. 상간의 거래. 이 경우는 제주 야스다상이 속한 교도시와 홍길동이 속한 제주시가 서로 다른 수풀이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제주시와 교토시의 공통의 수풀. 그죠? 그 공통의 수풀에 속한 여타 수풀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거래는 이 두 수풀의 공통의 수풀인 아시아 수풀이죠. 수풀로 브로드캐스팅 되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아시아 수풀과 사실상 그 미르 수풀들. 그런데 아시아 수풀 이상으로는 브로드캐스팅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아시아 수풀 측면에서는 장부가 안 바뀐 거잖아요. 그죠? 제주시 수풀 입장에서는 잔액이 감소한 거죠. 변화인 거고 일본 교도시 마찬가지 수풀에서는 그 잔액이 변했죠. 홍길동으로부터 야스다 상에게 돈이 얼마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면은 제주시 수풀의 잔액은 감소하고 교도시 수풀의 잔액은 증가한 거잖아요. 따라서 변화가 된 건데 아시아 수풀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시아 수풀로 보면 변화가 없죠. 그죠? 따라서 아시아 수풀의 이 내용이 다른 상위 계층, 한 수풀이나 뭐 유럽 수풀로 전달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